여러분, 저는 이 능력을 미국에 갈 때 비즈니스석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시간까지 동안 가지만 편안해서 500만 원 주고 타는 겁니다. 네. 그렇죠? 원우가 갈 일이 있어 데려다 주는 겁니다. 자, 데려다 줬어요. 경찰이 와서 여권 보여주세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불법입니까? 하루에 500만 원씩 한 달이면 1억 5천. 그 450만 원을 아끼려 그 순간이동 능력을 쓴다. 타임슬립을 돌아와서 시간은 네. 절대 어떠한 돈을 써도 돌아갈 수 있는 앞으로 돌아가면 될 것만 합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어떠한 돈을 써도 안 돌아가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겁니다.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타임슬립이 얼마나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그쵸. 열심히 해야 되고 매 그쵸. 순간 확실히 그렇지만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그 받아들일 줄도 받아들이고 자신 만 실수를 통해서 더 그렇게 되돌리고 혼자 살아 실수로 아니 그 와중에 같은 팀끼리 너무 안 맞아요. 쟤는 얘기하고 싶다고 막 나 얘기하고 싶다고 안녕 쟤는 이상하고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점점 그만큼 시간의 중요성이 없어질 겁니다. 중요성은 없어지지만 시간에서 오는 실수들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 봐봐요. 예를 들면 정말, 정말 사소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웃기지만 자 컵라면 물 한 번 났는데 실수 많이 났어. 그러면은 그 한 끼 망치는 거예요. 그날 하루 기분 아이 근데 3초 딱 누르면 다시 내가 물 조절 잘할 수 있어요. 연봉 15억이면 그냥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봐봐요. 그 연봉 10몇 억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 통장 안에 공인인증서 암호를 오 맞아. 공인인증서 3번 틀리면 은행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순간이동으로 4번째 추가 의견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위험한 순간과 소중한 순간 그거는 정말 1초 안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에게 타임슬립이 있다면 다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3초로 들어갔으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아이 정환이 형이 지금 저기 떨어져갖고 머리에 빡 그래서 기절했어. 돌려 정환이 형 조심해! 구할 수 있잖아요. 오~ 아니 근데 그렇게 계속 운명을 바꿀 겁니까? 운명이 네. 아닙니다. 운명은 선택하는 거예요. 저 그럼 운명 저 운명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이동을 해서 아 오늘 하루 그냥 잠깐 뭐 어디 사진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또 도착했는데 못 돌아와. 근데 거기서 운명을 만난 거야. 사랑의 도착이에요. 운명을 만났어. 고백을 했어. 네네. 차였어. 아 차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3천이로 돌아가면 돼요. 그 능력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두 개 다 있으면 네. 좋죠. 자 번호 씨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만큼 지금 할 말이 없다 이거지. 할 말이 없어요. 타임슬립과 지금 순간이동은 잽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알고 싹 써!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감기약이에요? 자 의견도 없으신가요? 아 근데 저는 순간이동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 조건이 뭐야? 있어요. 잠시만요. 삼촌이에요. 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자, 조슈아 씨. 네. 슈아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순간이동을 할 수 있으면 퓨나랑 10초간 술래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초 안에 안 잡힌다고? 네. 저는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스릴을 즐긴다고. 우리는 모험을 하고 고기는 모험을 하지 않아요. 돈도 벌 수 있고 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짜릿함을 느낄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생각합니다. 거기 계속 반복해서 돌리고 되돌리고 앞으로 가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시간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고 대박인 거 같아요. 좋습니다. 번호 씨 의견 없으신가요? 파이팅!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풍경을 눈에 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되게 번거롭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 과정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왔을 때 감동이 크잖아. 그렇죠. 아, 일단 말해봐요. 그래서 이제 순간이동이 가능하면 이제 바로 그 장소로 가서 그쵸. 이제 10초 동안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승관 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스타 사진을 찍고 피드를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혹시 같은 팀 멤버 말 좀 시켜주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대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렇죠. 갑자기요? 자 저희가 유튜브를 엽니다. 영상을 찍어 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딱 오는 영상 그 영상이 10초짜리예요. 구독자가 엄청납니다. 왜냐? 그렇죠. 신기하니까 TVN 콘텐츠 싫어하는 애 뒤통수를 때려보았다 그리고 탁! 잉! 탁! 잉! 탁!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순간이동이 어떤 게 안타깝네요. 지금 이 고잉세븐틴으로도 월간 안타까워요. 월간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외칠까요? 그렇게 풍경을 보는 거는 가서 이제 그 시간 동안 그 풍경을 즐기고 충분히 느끼고 만끽하고 그래야 그 여행이 만족스러운 건데 저거는 길어봤자 10초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생긴다고 그걸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10초만 보고 왔다 갔다 오고 싶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옵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0%의 확률이니까 10번 같은 장소로 순간이동을 하면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마디로 종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퓨마랑 놀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간은 돈으로 못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능력으로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친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속담이 있죠. 입은 똑발라도 말은 삐뚤게라. 자,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쥐랑 1년 살기, 쥐로 1년 살기. 단, 쥐랑 1년 살기에서는 키가 187이며 굉장히 깔끔하고 신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요. 오, 좋네요. 쥐로 1년 살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남은 채로 살며 인간으로 돌아와도 1년간은 쥐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안 좋네. 자, 시청자분들 기준 왼편 끼끼끼팀? 네, 끼끼끼팀. 네, 끼끼끼팀. 오른편 허렵. 호럽팀. 호럽. 그러면 이번에는 호럽팀부터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피권 행사하겠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뭐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맨 처음 뽑을 때는 아유 너무 불리한데 생각해봤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생명체로 1년 정도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스릴 있게 사는 거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혹성탈출. 네. 지능이 있는 시저 그 친구가 정말 큰 일을 해내거든요. 그쵸? 지능이 있는 우리 쥐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벤져스에서 네, 어벤져스에서 보시면은 쥐가 앤트맨의 구함으로써 인피니티 워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끄는 장면. 그러니까 뭐 쥐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쥐로서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미 그 영화 계열사와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라따뚜이 2에 이제 출연하게 됐고요. 네? 아 쥐로서 출연하게 네, 제가 쥐가 된다면 메이크업도 미키 메이크업을 받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러면 알맹이가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민규 씨는 알맹이가 없었나요? 잠시만요. 알맹이가 없었나봐요. 3초 동안 돌아갈게요. 이거 이 주제로 하니까 그때가 생각나요. 어떤 거죠? 비둘기 주제로 했을 때 쿠쿠가 많이 생각나네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 했었죠. 비둘기로 살면 이제 목의 바운스 때문에 리듬감이 좋아진다. 그쵸? 쥐는 민첫성입니다. 민첫성. 아, 춤을 출 때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네, 스텝을 하고 와 어려운 스텝 막 이렇게 갔다가 사르락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 쉽지 행동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맞아 어려워. 쥐 봐봐요. 여기 갔다 눈 깜빡하면 저기 있어요. 엄청 빨라요. 근데 저희가 동선이 이쪽에 13명도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냥 1, 2에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네요. 그러면 쥐들이 13명 모임, 13마리가 모이면 쥐분 팀 3초! 상대방 그 쥐랑 같이 살기 187 거의 민규 씨예요. 아 그렇게 큰 쥐 같이 살면 음식이 일단 많이 걱정한 것 같아요. 이만큼 쥐는 이만큼 먹는데 180이 더 이만큼 먹겠지. 그 동 아끼면 아 민규 그 몇 미터 그 땅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쥐 하면 쥐만 배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쥐 다 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쥐 있어? 치치치 여기 고양이 있어요. 다 나가. 밥값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깔끔하고 신사적인 성격에 한국말이 유창한 쥐라면 그쵸?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지능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맞죠, 뜻이기 맞죠. 때문에 두뇌회전이 굉장히 좋다 이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식단 중이어서 네. 운동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켜요. 갑작스러운 설정 안 냅니다. 예, 어쨌든 그만큼 지능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좋은 말이에요.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네. 것이죠. 좋아요. 그리고 아까 준 씨가 말씀하셨는데 뭐 쥐로 이렇게 1년 살면 쥐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쥐의 언어를 할 수 있어서 같이 밥 먹다가 틱틱틱틱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이렇게 또 언어를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두기랑 왜 이렇게 겹쳐 보이지? 똑같은 얘기하지 않았나? 쥐가 지구에서 3,500만 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3만 6천만 년을 이 역사를 쥐가 하는 게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역사 얘기하니까 좀 끌리네요. 히스토리. 그렇죠. 히스토리잖아요. 역사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쥐는 책바퀴를 돕니다. 책바퀴를 재밌어서 돈대요. 유산소 운동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씨. 반박해 주시겠어요? 쥐랑 같이 살게 된다면 집에 아무도 초대 못할 것 같아요. 좋다. 좋은 거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아무래도 왔을 때 놀랄 사람들도 있고 네. 도현 씨 실제로 쥐 보면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쥐 사랑해요. 우리 여기. 얼마나 귀여워요, 귀여운데. 햄치. 쥐가 굉장히 그 인간 세계에 해봐요.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쥐를 되려고 하잖아. 왠지 아세요?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가스관도 갉아먹어서 진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걔, 제가 쥐가 된다면 쥐가 된다면? 약간 선거 같네요. 애들이 막 먼저 갉아먹고 쥐가 된다면 얘들아
지금 이러지 마. 왜? 아, 왜? 나 이거 가져 먹고 싶은데. 이러지 마. 아, 난 순간이를 뽑을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다른 거 사줄게. 일로 와. 아, 가자. 이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냈습니다. 순간이에게 주고. 순간 씨 말씀은 G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십니까? 네. G의 대통령으로. 네. G통령이네, G통령. 아, 좋습니다. 포노. 포노니, 포노니. 포노, 포노, 포노.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좋아, 좋아. 네, 아, 그 민규 형이 G랑 같이 살면 친구를 집에 못 데려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G가 되면은 G랑 놀겠죠. 아. 그리고 완벽한 게 하나 있습니다. G가 되면 G가 납니다. 근데 일단 그거랑 달리 키가 187이고 지가 그쵸. 신사적이라서 양복을 딱 입고 있어. 그리고 요리를 해주고 한국말을 해. 맞아. 그러면은 같이 사는 그 쥐 얘인 거 아세요? 얘가 우리 막 살랑살랑 하는데 180 여기 있대. 아 이게 쥐 귀여울 것 같아. 겉모습으로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인간이 갑자기 쥐를 보면은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87이라면 약간 그러니까 다를 것 거부감이 같아요. 더 생기죠. 그러면 또 새로운 역사를 찌는 거죠. 이제 인간도 쥐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유튜브를 너 꿈 유튜버지. 지금 유튜버를 꿈꾸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썸네일 좋은데? 쥐와 함께 살아보았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래 너 밤에 하는 말 다 들어요. 아니요. 와 외롭지 않겠다. 저랑 같이 있는 쥐가 다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 치안, 치안의 그 위협에서. 그치, 그치. 아 좋습니다. 일단 제가 비둘기 때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굉장히 타당했던 의견이었는데 타당했던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쥐가 되어서 살면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죠? 쥐로 1년을 살지 않습니까? 네. 같이 살면서 이렇게 승관이 쥐통령처럼 쥐의 세계에 있는 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협업을 하자. 난 인간이었고 내가 인간이 되면 너네들의 일자리를 주겠다. 길거리 떨어져 있는 음식 먹지 않아도 되고 진짜? 이렇게 막 몰래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당당하게 먹을 거 먹으면서 일하면서 타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인간이 되어서 바로 마우스 세스코 타당하게 집안에 있는 벌레들을 우리 쥐 친구들이 모두 먹어주는 겁니다. 그 집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사원들이거든요. 그 쥐 친구들도 네 3202호 갔다 올게요. 3202호에 한 10마리 투입돼가지고 그 막 벌레 소굴까지 다 갉아먹고 퇴근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월급은 치즈인가요? 반론이 있습니다. 정말 쥐를 잘 다스리고 쥐들과 함께가 돼서 마우스 세스코까지 나오게 됐어요. 세계를 멸망시키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 했는데 그 쥐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위험해지고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체인점화가 잘 돼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지 씨의 그런 팀원들이 더 늘어나서 전 세계 쥐들이 우지 씨를 따르다 보면 우지 씨가 타노스가 되면 어떡하죠? 그렇죠. 쥐의 절반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아. 그 쥐들 중에서 분명히 배신자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멤버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싸우거나 뭐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븐틴은 착해서 안 싸워요. 3초 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이 쥐랑 1년 살기 자체가 저희 쥐가 너무 젠틀하고 좋기 때문에 난 너무 만족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해서 뭐 할 말이 없네. 있어요. 부러워요. 굉장히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호랑이라고 우기는 일이 있다든지. 그렇게 뭐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 쥐구멍을 파주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87이요? 187cm 쥐구멍인가요? 사람에 맞는 쥐구멍을 파주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호나 승관이 방 같은 경우 보면 그리 깨끗하지 않아요. 이 쥐랑 같이 살면 정말 깨끗합니다. 저 빼주세요. 아, 그게 디노 방을 보면 왜 깨끗하냐? 아, 빼달라고 해가지고 빼달라고. 거기 방이 아니에요. 잠깐만 나와볼래? 다음 의견 없으신가요? 우지 씨 의견 있다고 하십니다. 아, 요즘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약간 쥐로 사는 걸 무시를 좀 하시는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한 적 없어요. 저희 무시한 적 없어요. 쥐 존중, 쥐 리스펙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쥐가 진짜 음악을 잘해요. 쥐토벤? 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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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또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지만 G랑 같이 살면 G는 치즈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항상 냉장고에 치즈가 그쵸. 내가 와인 와인 되게 좋아하니까 민규 씨도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냉장고에 치즈 많으면 정아 씨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승관이 좋아하잖아요. 아 저는 좋아하지만 정아 씨 안 좋아하잖아요. 닭갈비에서도 치즈 넣은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치즈 많으면 안 먹어도 되죠. 그래서 나랑 같이 밥 안 먹고. 아니 서운한 거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자 또 승관이 이 눈빛 나왔죠. 형 진정하라고. 야 같이 밥 안 먹고 그거 자꾸 따라하면 너의 서운한 금지입니다. 저 추가하겠습니다. G가 너무 똑똑해서 게임을 발명했어요. 그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GTA예요. 혹시 그러면 지가 축구를 잘하면은 지단인가요? 축구 잘하면 쥐단이죠. 네. 그런 것처럼 물을 만들었어요. 청정 지하수. 치킨을 잘 만들면 지쿠바. 지가 능력이 좋네요. 지가 능력이 좋네. 그러면 이 지도 뭔가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옆에 있는. 아 근데 걔는 인간형 돼 있어서 아직 못해요. 아 그래요? 지단처럼 먹지 않는가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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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아니요 쥐단 무시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 차가 막힐 때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아니 이 자리가 편해요. 왜요? 아니 그,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1년 살기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 그쵸. 아까 디노 씨가 말한 대로 쥐는 민첩성이 강하고 빠릅니다. 맞습니다. 그쵸? 타고 급하게 갑니다. 차가 막힐 때. 와. 쥐를 타고 가는 건데. 네, 쥐를 타고. 좀 미안해. 좀 부탁할게. 이렇게 쥐를 하고. 타고요, 이렇게? 네네. 면허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쥐가 187인데 없고 그래. 명령한 게 아니라 거리를. 본원이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편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성격이 온순하고 신사적이고 젠틀한 쥐여도 저게 뭐야?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 편견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전 호랑이 시선. 이제 1년 동안 쥐랑 살면서 그런 편견들을 좀 버리고 좀 더 열린 트윈 시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자, 우리 혼합팀도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쥐가 마트를 열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팀은 쥐로 1년을 사는 것이 더 인생에 풍부한 경험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친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하죠. 가장 개인적인 논리로 상대팀을 설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시각 대 절대청각. 절대시각은 반경 1km까지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총알이 보일 정도의 동체 시력을 가지게 되며 밤에도 낮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청각은 반경 1km까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속마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단 듣기 싫어도 들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왜 우리는 항상 단점이 적혀있죠? 왜 우리는 항상 단이 있는 거죠? 단점이 아무튼, 있네 단점이. 아무튼 우린 이걸 좋아하는 거니까 이걸로 우겨볼게요. 네. 야, 우겨보세요. 아, 그러면 끼끼끼 팀부터 논리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공연장 뭐 800석에서도 하고 뭐 30명 앞에서도 하고 뒷자리까지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5만석 더 크게 더 큰 꿈이 펼쳐지죠. 저희 뒤에 있는 우리 팬분들까지 다 보려면 절대적인 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 명 한 명 다 눈을 마주칠 수 있겠네요. 다 이렇게 진짜 보이는 거죠. 엄청난 행복인 거죠. 부럽다. 그렇죠, 그렇죠. 한 명 한 명씩 눈 맞춰지고. 그럼 호시 씨 한 분 한 분 이전까지는 눈에 담았다고 했는데 안 담았나 봐요. 아니, 저는 호랑이 시선이기 때문에 다. 아, 호랑이의 시선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거 뭐 스킬이에요? 호랑이는 게임 스킬이에요? 호랑이로 살기 아니면은 호랑이의 시선으로 잘 보기.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민규 씨 재미없는 기회가 안 됩니다. 네. 3초. 3초 유용하네. 자, 준 씨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볼 수 있는 거 당연히 좋죠. 저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요. 오, 근데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만약에 들 수 있으면 진짜 싫어. 너무 싫다. 것 같은데. 괜찮아. 저 속마음까지 들 수 있어. 여기 5만 명 다 마음 소리 다 들 수 있어. 무슨 동작 하는 거 원해. 그 동작 하면 돼. 그래서 우리 팬들 마음 다 한 명 한 명씩 5만 명 마음. 팀원 표준을 좀 봐봐요. 팀원 표준.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이렇게 어둡죠, 저기?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시각도 좋고 청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듣기 싫어도 들림이라는 말이 속마음도 듣기 싫어도 들린다는 거고 얘기도 듣기 싫어도 들린다는 것인데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원이 저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속마음까지 저한테 다 들려요. 텐션 점점 떨어집니다. 상처가 되죠, 그럼? 상처가 되죠. 네. 상처를 치료해줘서 5만 명의 소리가 당연히 저희는 다 듣겠지만 이게 정말 소리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미칩니다. 저희 숙소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1km가 넘지 않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1km 되게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네네. 잠을 자고 있었어요. 멤버들 가실게요! 들립니다. 회사에서 누가 멤버들 가실게요? 를 하네요. 저는 잠을 잘 못 일어나기 때문에 저를 누군가 깨워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봐봐 해도 돼요? 자, 잠깐만요. 아직 얘기 끝까지 들어보고요. 끝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잘 들린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거 없어도 소리 때문에 잘 못 자요. 힘내요. 귀가 잘 들리면 불면증 무조건 오겠죠. 아, 그렇죠. 왜냐면 안 들리고 싶어도
모든 소리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아 고마워 이렇게 공감해줘서. 이게 절대 시각이라는 게 10만위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네? 10만위로. 10만위? 네. 아 산삼을 깰 수 있다? 산삼을 다 보여 인삼이. 막 산삼이 다 보여. 그러면은 산삼 하나에 여러분 정말 좋은 건 1억에도 팔립니다. 또 돈입니까? 연봉이. 와 당신은 왜 그런 돈이야? 인생이 돈입니까? 숫자로 살지 말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뭐 10만위로 활동도 가능하고. 근데 진짜 청력이 좋으면 시험 볼 때 편하겠어요? 왜요? 시각이 좋아야지 편한 거 아닌가요? 아니 청력이 좋아도 속으로 아 이거 1번이네 이렇게 해서 다 아, 들으니까 속으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 멤버들끼리 전화할 때 어 형 어디야 나랑 영화 보자 이러는데 어 나 집이야 근데 집 아니면 집 아니잖아 다 들릴 수 있는 거야. 바로 속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이야. 근데 우리 멀리서 볼 수 있어. 그냥 집에서도 그 영화관 가고 싶은데 보고 있어. 청각이 안 좋아서 안 들리겠지. 자 그리고 그 시각 그렇게 좋아봤자 뭐합니까? 좋죠. 그쵸. 그러세요. 하지만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한방이다. 꽃보다 아름다워. 선택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야. 여러분들 시각이 좋아져서 모든 게 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잘 보이는 거죠 그만큼. 어 그치. 네. 그만큼 그러면은 감사함을 모르는 거겠지. 번호 씨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십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알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의 속도. 네, 그런 말인데. 네. 말이라는 것은 당신이잖아요. 정리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촬영장 안에서 시력이 너무 좋으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 다 보이죠 뭐. 여기 안에만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들리는 건 밖에 있는 것이 다 들려요. 그러면 집중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지 아무도 모르겠고요. 재밌게들 하세요. 나는 이 청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유용하다고 생각해. 속마음이 들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맞아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이 가식인지 진짜인지 아는 거잖아요. 진우야 진짜 나만큼은 듣지 마. 진짜 아까 관심 없다고 했잖아. 형 보기도 싫어. 이게 속마음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안 들리더라고. 디노 씨. 네 말씀하세요. 절대 시각에 힘을. 번호 씨 혹시 예. 그 저번에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주의하셨던 그 스스로에 대한 그 다짐 지키고 계시나요? 너무나 진지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면서 아 갑자기 저번 논리나잇의 룰이 생각났는데 진지함이 금지였어요. 네 너무 진지해지는. 저처럼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더 이상 반박하실 거 없습니까? 저희 많아요 사실. 별로예요. 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시각도 좋고 절대 청각도 나쁘지 않아요. 승관이가 아는 형님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아는 형님 중 메인 게임 고요 속의 외침. 그거 뭐 다들 많은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그거 뭐 순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이깁니다. 그쵸. 절대 시각은 이모 형을 다 볼 수 있어요. 형은 내가 여기서 뭐 해도 네. 못 알아먹죠. 형은 번호나 정 하나 들으는 것도 안 들리면서 저는 그건 청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 찌푸렸잖아요. 시력이 좋으면 인상도 안 찌푸려돼요. 그래서 거북목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혹시 오디션 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요. 네 저도 꽤 봤었어요. 오디션을 보면은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내 춤을 보고 내 노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속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그거 다 들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네. 바로 나오는 거지. 아, 안 될 것 같아? 이제 춤추다가 듣기도 전에 그럼 준비하고 아 이게 딱 보면서 그럴 거 아니야. 제 춤은 뭔가 힘이 부족해서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힘을 키우고 오는 거야. 보완을 한다. 오. 이렇게 절대 청각팀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근데 절대 시각팀은 왜 열심히 못 살아요? 고도 비만이 올 수 있어요. 맞아요. 고도 비만이요? 보기만 네. 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영국의 이제 존 브리티시 학자가 존 브리티시요? 네,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멀리 너무 잘 보이면 헛걸음을 하지 않게 된대요. 그런데 헛걸음을 할 일이 없으면 바로 고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헛걸음이잖아요. 진짜 궁금한데 지금 맞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진짜 논문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시력이 진짜 좋으면은 비가 오면은 비를 다 피할 수 있어요. 와, 와 진짜요? 네. 아, 진짜 동체 시력이 정말 높거든요. 동작 못 따라가니까 대박이다. 뭐 하세요? 저 하나 있어요. 좋아요. 저희가 청소할 때 어떻게 뽑습니까? 대부분 눈치 게임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동시에 걸린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타임슬 저는 속마음을 알죠. 그때 속마음으로 알면 되죠. 뭐 낼지 속마음으로 절대 청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속마음을 거짓말로 하겠죠? 난 찌댈 거야. 어떻게 거짓말인 속마음을 알겠죠? 속마음을 난 몸을 낼 거야. 그러면 이제 너가 헷갈리게 되죠? 그러면 점점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절대 시각 갖고 있으면 동체 시력으로 네. 상대방의 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 지금 아니 들어와
들어봐 들어봐. 우리 계속 해. 틀렸어요. 평소에 네. 이제 1을 가장 많이 먼저 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한이 형. 1을 같이 외쳐서 정한이 형을 항상 청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오! 오! 야 좋다. 괜찮죠? 어. 네. 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누가 방귀를 껴요. 어허. 그러면은 그 가스가 보입니다. 가스도 보인다고. 누가 끄는지 알 수 있군요. 찔려하는 속마음을 듣겠다. 시력과 청각의 장점이네요. 아, 가스까지 뭐 문제 좀 네. 있잖아요. 이런 시각과 청각에 대한 감사함을 잘 알 수 있었던. 네. 네. 네, 두 팀 다 더 의견 없으신가요? 네, 굉장히 네. 화목했어요. 화목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저는 청각팀 존중합니다. 네, 저도 시각팀. 저희도 시각팀 존중합니다. 네. 절대 청각은 저희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귀가 밝아야 돼요. 저는 그 귀 밝아야 된다는 말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절대 청각. 다시 태어나도 절대 청각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 드라이브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파일럿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파일럿이 되려면 시각이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청각이 좋다고 시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시각이 좀 최고의 파일럿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의 파일럿. 역사적인 아, 1등 파일럿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파일럿 아니야. 아 1등.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회 SVT 논리나잇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 토론을 해봤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노 씨부터.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전 논리나잇 통해서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정한 씨? 행복해요. 논리나잇을 하면은 참 내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진짜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나잇 시즌이 계속 이어가서 네. 저희의 주장을 마음껏 펴줬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자 준 씨. 일단 오늘 놀리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 이렇게 말에 되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었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지 씨. 오늘은 형이구나. 저번에 나였는데. 저희가 뭐 주장이 바로? 계속 달랐지만 뭐 어떤 주장이든 세스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세븐티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멤버들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좀 열정도 토해내면서 좀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정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잉 세븐틴으로 보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시즌 3가 또 생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은데, 눈에 꽃... 네, 오늘 열심히 한 것 같고 멤버들이 정말 재밌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다음 시즌 3에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DAC 네 오늘도 제 팀원을 믿고 이렇게 좋은 좋다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논리나잇 2를 하면서 근데 뭔가 이런 고정관념도 깨지고 뭔가 생각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참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논리나잇을 하면서 참 이 틀을 깬다.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원투를 진행해봤는데 다음 쓰리 때는 더 좋은 이제 주제로서 이렇게 논리나잇을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10초 동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귀여웠어요. 마지막 그 저희가 네. 사실 아까 쥐로 살기 그 마지막 그 제대로 한 방을 먹여줄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말씀하세요. 오 그래요? 네 민규 씨가 또 아 네네네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쥐를 산다면 제가 제 친구 쥐를 3명을 불러와요. 총 4마리잖아요? 그러면은 4G가 돼요.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한 마리 더 부르잖아요? 논리가 없어도 그러면 5G가 돼요. 5G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5G네? SVT 논리나잇 좀 더 어려운 생활 속 낮에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나잇! 베이비 논리 나잇! 아하! 베이비 논리 나잇! 아하!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저희가 며칠 2년 전에 숙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방을 나올 때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저는 그 가위바위보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가위바위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우지 형과 함께 즐겁게 쓰고 있지만 그때 저희가 서로 다 각방을 썼다면 더 좋았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면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쳤죠? 앞으로 가면요? 앞으로 가면요? 앞으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는 안 대표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맞죠? 좋네요 좋네요. 하지만 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90%이기 때문에 저는 가위바위보 질 확률이 90%입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만약 이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그때 숙소에서 독방을 썼을 겁니다. 와. 조슈아 씨가 제일 필요한 능력이 이거 아닌가요? 아, 이건 좋아요. 그쵸?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네.